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공청회가 영광과 고창에 이어서 함평에서도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한수원은 오늘 함평 국민체육센터에서 함평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함평군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 통보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함평군은 주민 반대 의견 등을 수렴해 어제 한수원에 취소 통보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한빛 1, 2호기는 각각 2025년과 2026년 수명이 완료되는 가운데 한수원은 수명 연장을 위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산사태 취약 지역 사전 대피 등 저는 피해 예방에 문화가 없고 총력을 기울일 것을 오후마다 당부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김 들고 지사는 오늘 그래서 오후에 아무래도 산사태 취약 지역인 영암 금정면 안놀이와 보성, 강진 등을 방문해서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평균 88mm의 비가 내렸으며 진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 등 전남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내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 강정일 의원에 따르면 전남에서 올해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설치를 예고했던 10곳 중에 장성 한 곳만 장마철 전에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설은 지하차도 내부의 물이 15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전체 지하차도 중 20%인 4곳에만 설치가 됐습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제 장흥군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방문해서 김유통시설 운영 전반을 확인했습니다. 강도영 장관은 공장 현황과 가공 유통 시스템 등 전반 사항을 점검하고 김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장흥군은 김산업진흥구역 공모사업에 2024년도 사업지로 선정돼 총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친환경 김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